죽은 줄 알았던 수영 씨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살아있어서 미안하다, 이 나쁜 놈아. 이 기막힌 반전에는 숨겨진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수가 살인 의뢰를 받은 한 달 후. 분명히 말했어요. 조수영 죽었다는 거 반드시 나한테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는 고심 끝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말도 안 돼. 걔가 어떻게 당신한테 이런 일을. 걔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심성은 진짜 착한 애인데. 뭐 믿든 안 믿든 그쪽 자유인데. 그쪽이 너무 딱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미 돈을 받아버려서 아 일은 해야 되거든. 미처 설파할 겨를도 없었던 수영 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살려주세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 김정수 앞에서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던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던 소식을 꺼내놓았습니다. 뭐야? 임신한 거야? 그 자식 아이? 와, 그 자식 진짜 나쁜 놈이네. 그의 눈에도 수영 씨가 딱해 보였던 걸까요? 잘 들어요. 그쪽 얘기 잘 알았고 나한테도 생각 있으니까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 아, 신고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남자가 선택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이별이었습니다. 어쨌든 돈이 필요했던 거는 정상훈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하여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됐어요. 일어나요. 바로 살인을 위장하는 것. 그리하여 수영 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던 것이지요. 이유는 잊지 않을게요. 사실은 난 처음부터 돈만 받고 째려 그랬거든. 사람을 어떻게 죽여. 난 이제 잠수 탈 거니까 그쪽도 얼른 피해요. 혹시 알아? 걸리면 또 딴 놈 찾아올지. 돈만 받고 째려고 했다면 스토킹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집에 찾아가서도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있은 후 수영 씨의 삶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배신의 상처와 고통으로 결국 뱃속의 아이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저 정도 충격이면 저럴 수 있죠. 그렇죠. 아, 끔찍하죠. 그와 함께 그린 미래가 아니라 본인 혼자 그린 그림이었죠, 사실. 살던 집을 정리하고 도망치듯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했지만은 그마저도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다시 시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법이지요. 그래서 공포가 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건 트라우마가 굉장할 것 같은데요? 엄청나죠. 네. 진짜 저건 트라우마죠. 기약 없는 도피 생활과 언젠가 자신을 또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악몽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녀는 이 힘겨운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